아빠. 아 이분인가요? 세퍼투.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로큰롤킹 와비킹입니다. I'm 와비킹. I wanna rock and roll. 락커예요, 락커. 네. 기타 소리 너무 좋네요. 뭐 별 뜻이 없는데 제 이름을 빠르게 하면 이제 와비 된다고 이제 중학교 친구 약간 혀짧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와비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쭉 계속 와비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킹은 원래 이제 제가 강씨인데 글씨 사주신 분이 오타를 냈어요. 킹으로. 그래서 음악 활동 쪽으로는 이제 와비 킹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 와비 킹. 아, 와비 캉이 돼야 되는데 와비 킹이 된 거군요. 오타 때문에 뭐 딱히 계기는 없고 그냥 여자 때문에 이제 기타를 솔직히 잡았고 아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네네. 네. 어릴 때 좀 반항할 때 좀 뭐 잔소리 듣거나 막 이럴 때 방 안에서 음악을 좀 크게 틀었던 것 같아요. 음악 크게 틀다 보니까 좀 속도 시원하고 직접 연주해도 정말 시원하고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 번 변함없이 계속 록메탈 해왔습니다. Rock and roll, baby. 앨범은 전형적인 이제 록앤롤 앨범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앨범 듣고 이제 평하는 게 이제 한국의 모터에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아, 우선 You Can Bite 타이틀곡 You Can Bite 같은 경우는 이게 You Can Bite라는 영어적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빈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씹을 수 있다. 하지만 넌 나 못 씹어. 뭐 이런 개념으로 첫 그 타이틀곡을 한 거고 그다음에 로큰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그런 미들 템포의 그 하드락 넘버를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 곡은 제가 지금도 아끼고 로켓맨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내용이고 가사가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경험하고 마치 자서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제주어로 노래하신 거예요? 명나영 달려간 저 로켓 추루 명나영 춤을 추지 더 나신 신상을 이행. 저는 뭐 제주 사람이고 제주어는 예전부터 이제 락메탈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색하고 막 우습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앨범에는 제주어 버전 이런 걸 안 하려고 했다가 저 프로듀서 해주시는 분이 이제 제주어 버전 희귀성 있다 이렇게 해서 내게 됐고 지금 정규에서도 계속 이제 제주어가 아닌 뭐 제주의 어떤 소속적인 느낌이나 그거는 한국식은 꼭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아 혹시 이거 신다리 아닌가요? 신다리. 뮤직 비디오도 강렬한데요? 거의 막 필리핀이나 몽고 쪽으로 보니까 저는 막 공항에서 저한테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나름 그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뭐 어수가 됐죠. 고만 싫어. 감쩌이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 카라마 씨.
락앤롤 웨이브. 여기가 절대 안 되겠어요, 그게. 제가 제 노래를 알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렵다, 예. 어렵다, 예. 어렵네. So close, no matter how far. Couldn't be much more from the heart. Forever trust who we are. And nothing else matters. 여기까지. Look at now, baby. 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그 눈물도 흘리고 안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 막 저는 지금 안 듣고 있습니다. 사실 못 듣겠더라고요. 좀 창피해. 기타 톤이나 이제 악기 연주 부분은 충분히 괜찮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영어를 썼는데 영어 가사가 발음이 구리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고 그렇다고 발음이 안 되는 걸 굴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유로 안 듣긴 하는데. 괜찮은 반응이 많아서 지금 서울에나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노래가 조금씩 라디오 방송에 나오긴 하는데 음악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좋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제가 하는 장르 정통 로큰롤, 하드 로큰롤 하는 팀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또 진귀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다들 힘든데 음악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조금만 버팁시다. 락앤롤!